자, 오늘은 거의 한 1년 만에 요또 미나리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 휴대폰으로 또 오랜만에 이거 찍게 됐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좀 떨리거나 흔들림 있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미나리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게 지금 무슨 작업 하실 예정이세요? 예, 오늘은 그 미나리 이제 순을 네. 배워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을 오늘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 이 미나리 순을 비워준다고요? 예.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지금 보면 미나리가 자라 있는데, 파종은 그럼 언제쯤 하신 거예요? 네, 요, 이제 어저녁에 시간을 내서 그 영농일지를 뒤집으니까 아, 영농일지도 적으세요? 제가 영농일지 기록하고 아. 있습니다. 원래 보니까 이제 9월 8일쯤 보니까 예. 그 미나리 파종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그 미나리를 베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어요. 아, 요, 그럼 미나리를 중간에 출하하기 전에 한번 비워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그 미나리를 새로 베어내야지만은 새로 나오는 싹을 태워가 새로 키워야지만은 미나리가 대도 굵고 예. 그 식감도 좋고 이제 미나리가 부드럽기 때문에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보면 이제 한 9월쯤에 이제 파종을 하셨다 하셨죠? 예. 그러면 출하 예정은 언제 예정이세요? 출하는 지금 이제 예년보다 2주일 이제 빠르게 베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예전에는 이제 설을 꼭 맞춰서 설기점을 했는데, 이번에 예. 같은 경우 이제 설보다는 한 열흘 정도 앞당겨서 예. 출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1월 말이나 2월 초? 네, 그거보다 1월 말보다 조금 더 당길 수도 있겠, 당길 수도 아, 그러면 있겠죠. 한 1월 중순쯤 그죠? 예. 그 정도, 예정이네, 예, 그 그죠? 정도 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가을인데요. 이렇게 보면 파릇파릇하게 미나리가 진짜 예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제 공식 인사가 있는데요. 또 오랜만에 이제 미나리 밭에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입니다. 빠 이렇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미나리입니다. 빠이. 한번더 빠이. 예, 감사합니다.